온라인 경마 정보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정조리 800m 금요경마 제주의 일경주 10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주말 선두 안쪽에서 2번 글라각의 빠른 출발로 선두에 나섭니다. 가장 외곽에서 10번 불빛 하늘이 순식간에 선두로 치고 나서면서 10번, 1번, 2번 3마리를 앞세우고 바깥쪽 4위권의 7번 전력투구, 그 뒤편 9번 비례천마가 가장 외곽으로 안쪽 3번 마마킨과 중하위권의 6번 카랑카랑, 하위권 4번, 5번, 8번 3마리가 찾아 있습니다. 선두 10번 불빛 하늘 2세 신마 김홍곤 기사 함께 호흡을 맞춥니다. 10번 불빛 하늘이 3마 신차 먼저 앞선 가운데 10번, 1번, 2번, 7번 순으로 직선주 승부에 나섭니다. 10번 불빛 하늘과 바깥쪽에서는 1번 전설 심검과 2번 글라가게가 2위권에 뭉쳐있고 그 안쪽에서는 3번 마마키니 격차를 빠르게 좁혀보고 있습니다. 선두 10번 불빛 하늘 경주에 첫 도전하는 신마 2세마인 10번 불빛 하늘 바깥쪽 1번 강선기세 전설 심검 역시 신마입니다. 안쪽에서는 2번 글라가게와 외곽으로 9번 비례초마 바깥쪽 6번 카랑카랑 등이 3, 4위권 도약에 나섭니다. 선두 10번 불빛 하늘 김원권 기세 10번 불빛 하늘 굳히면서 10번 2번 10번 2번 9번 6번 6번 9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경주리 800m 금요경마 제주의 이경주 10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주변 선두 바깥쪽 6번 영웅킹, 안쪽에서는 4번 도마와 바로 뒤편 5번 소록태풍, 빈코스 3번 은하왕자가 선입권에 자리하면서 6번, 3번, 4번, 5번, 그들을 2번, 1번, 7번 등이 따르고 있습니다. 선두는 6번 2세 거세마인 박성관 기세 6번 영웅킹 이마신차 먼저 앞서나갑니다. 안쪽 차분한 전개로 3번 은하왕자가 계속해서 인코스에서 전개하고 있고 바로 뒤편 4번 도마와 두 마리가 근소하게 머리차 선 펼치고 있습니다. 바깥쪽 4위권 5번 소록태풍, 변경기수 안득수 기수의 호흡입니다. 6번, 3번, 4번, 1번, 5번, 2번 순으로 직선주 승부에 나섭니다. 안쪽 관심마인 6번 영웅킴, 바깥쪽에서는 3번 은하왕자가 바로 뒤편 4번 도마가 팽팽하게 2위권 선 펼치고 있고 바로 안쪽에서는 1번 청명여신이 기회를 노립니다. 24주 만에 출전한 휴양마 1번 청명여신 2위권까지 도약해 나선 가운데 1번, 4번, 3번 3마리가 뭉쳐있습니다. 선두 6번 영웅킹이 굳히게 나서면서 4마 신차 먼저 앞서나갑니다. 박성광 기세 6번 영웅킹 그대로 굳히면서 바깥쪽 4번 도마 인코스 1번 청명여신 4번 1번 6번 4번 1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부산경남의 1경주 국산 6등급 1200m 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출발이 돋보였던 11번 렛댐 올컴 빠르게 바깥쪽 치고 나면서 선두를 노립니다. 안쪽에서는 4번 드림 레이스와 3번 드무로 5번 원로드가 치고 나면서 2위 그룹을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 11번 렛댐 올컴이 선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1마신 뒤 안쪽에 두 마리가 2, 3위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4번 드림 레이스와 3번 드무로가 이제 11번 렛댐 올컴의 뒤쪽에 자리 잡으면서 3마리가 삼각형을 이룹니다. 2마신 뒤에서 5번 원로드가 단독 4위로 뒤쫓으면서 이제 선두그룹 4마리는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5위권에 2번 화이트 펠컨과 바깥쪽으로 8번 대성 돌풍 그리고 10번 맥스 킹덤이 6위권 달리면서 이제 모두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11번 렛댐 올컴이 직선주로에서도 선두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계속해서 치고 나오는 3번 드무럽니다. 두 마리의 격차는 1마신 차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남거리는 250m 선두 지키고 있는 렛댐 올컴과 안쪽에 치고 나오는 드무럽니다. 두 마리의 격차 1마신 차 여기에 바깥쪽으로 치고 나오는 2번 화이트 펠컷 서승훈 기수와 함께 바깥쪽에서 3위권에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단독 선두 지키는 렛댐 올컴 11번 렛댐 올컴 이 단독 선두 2위권 좁혀집니다만 안쪽 3번 드무로가 지켜냈습니다. 경주리 900m 제주 3경주 출발했습니다. 왼쪽에 2번 회신, 바깥쪽으로는 5번 황해의 왕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성공여자가 안쪽을 파고듭니다. 선두는 5번 황해의 왕이 잡고 있습니다. 양민재 기수의 5번 황해의 왕이 선두를 이끌고 있고 그 뒤에서 원효일 기수 4번 성공여제가 2위까지 2번 희신 바깥쪽 7번 리드망우가 3, 4, 2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선두는 5번 황해양 잡고 있습니다. 이마신용도 앞서면서 계속 선두 이끌고 있고 뒤쪽에서는 4번 성공여제가 여전히 2위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 뒤쪽 2번 해신과 7번 리드망우 3, 4, 2 싸움 9번 8번 3번이 그 뒤쪽 가장 후미 쪽에서 10번 6번 따라붙습니다. 결승을 나가는 직선주로입니다. 5번 황해왕 여전히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바깥쪽 치고는 4번 성공여제가 이제 선두군에 앞서기 시작하고 2번 해신과 7번 리드마운과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뒤쪽에서는 안쪽으로 8번, 바깥쪽으로 그 뒤쪽에서 9번까지 따라붙습니다. 선두 5번 화영양 계속 앞서고 있고 4번 성공여제가 바깥쪽 치고 나옵니다. 5번, 4번 두 마리의 근소한 선두 접전이 치열하고 2번 해신이 3위까지 따라붙습니다. 4번 성공여제 역주가 돋보입니다. 안쪽 5번 황해왕과 바깥쪽 4번 성공여제 두 마리에서 4번이 역전에 성공합니다. 4번, 5번, 2번 앞서면서 결승 통과합니다. 부산경남의 이경주 국산 6등급 1600m 경주 출발했습니다. 2번 바벨 드리미가 출발이 다소 늦으면서 하위권에 처져 있습니다. 선행은 6번 트릭스터, 바깥쪽에서 8번 고트킹 이즈가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선두를 노립니다. 안쪽에 6번 트릭스터, 바깥쪽에 8번 고트킹 이즈 두 마리가 맞서 있고 바로 뒤쪽 안쪽으로 1번 스타파크가 3위입니다. 외곽에서 9번 프라우드 로즈가 4위로 따라붙었고 5위권에 3마리입니다. 5번 일념 신화와 7번 네버스톱 희망, 바깥쪽으로 11번 금화 브리스크가 7위권 모습을 보이면서 선두그룹 7마리로 간격이 좁혀 지면서 이제 3코너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장 뒤쪽에 있는 2번 바벨 드림이 이제 11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6번 트릭스터와 바깥쪽 8번 고트킹이지 여기에 9번 프라우드 로즈 3마리가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목차목차로 격차를 좁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쪽 4마리가 1열 횡대 1번 스타파크와 바깥쪽 5번 일념 신화 여기에 7번 네버스톱 희망과 외곽에 11번 금화 무리스크가 어느새 바깥쪽 4위까지 진출해 나오면서 4코너를 돌기 시작합니다. 선두 싸움 치열한 가운데 8번 고트킹 이지가 안쪽에 6번 트릭스터를 위협해 나오면서 6번 8번 6번 트릭스터와 8번 고트킹 이지 여기에 9번 프라우드 로즈 앞서면서 모두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선두는 고트킹 이지 다나카 기수입니다. 바깥쪽 9번 프라우드 로즈 최시대 기수 함께 바깥쪽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만 안쪽에서 도전 나오는 7번 네버스톱 희망과 5번 일념신화 이때 외곽에서 빠르게 치고 나오던 4번 스토미데이가 뒷심을 발휘하면서 바깥쪽 2위까지 진출 선두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안쪽 버티고 있는 고트킹이즈와 바깥쪽 좁혀 나오는 스토미데이입니다. 8번 고트킹이즈와 바깥쪽 4번 스토미데이 두 마리의 접전 속에 4번 스토미데이의 역전 4번 8번. 경주 2000m 제주 4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 3번 황해군, 바깥쪽으로는 7번 번개제왕, 그리고 외곽쪽으로 8번 전설신화가 따라붙습니다. 7번과 3번 두 마리가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안쪽 박성광 기수의 3번 황해군, 바깥쪽에 있는 이소영 기수의 7번 번개제왕 두 마리가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바로 뒤쪽에서는 박재희 기수의 8번 전설신화가 3위까지, 그 뒤쪽에서 1번 청구사, 2번 직진 프린스가 4, 5위권 유지하면서 안쪽을 파고듭니다. 바깥쪽에 있는 7번 번개제왕과 안쪽에 있는 3번 황해군 계속 두 마리가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어가고 있고 바로 뒤쪽 8번, 2번, 1번 세 마리가 2위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수의 7번 번개제왕과 박성광 기수의 3번 황해군 두 마리 선두 싸움, 안쪽 3번, 바깥쪽 7번, 7번이 조금 앞서고 있고 뒤쪽에서는 2번 직진 프린스, 8번 전설신화 따라붙고 있고 안쪽으로 1번 청구사도 가세하면서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 선두 싸움이 치열합니다. 바깥쪽으로 2번 직진 프린스와 뒤쪽에서는 안쪽으로 6번 황금노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는 3번 황해군과 7번 번개제왕 그리고 2번 직진 프린스까지 3마리 싸움입니다. 안쪽 3번 황해군이 선두를 이끕니다. 박성광 기수의 3번 황해군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정면 기수의 2번 직진 프린스가 2위까지 따라붙습니다. 3, 4위 싸움 놓고 안쪽으로 6번 황금노가 따라붙고 있고 4번 무한공간이 거리를 좁힙니다. 선두는 3번이 잡고 있습니다. 3번 황해군 그 뒤쪽에서 2번 직진 프린스, 4번 무한공간 3위로 3번, 2번, 4번 앞서면서 결선 통과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부산 경남의 3경주 시작했습니다. 국산 5등급 암말들의 1400m 승부. 안쪽에 4번 아리온 퀸이 빠른 출발을 보이면서 초반 단독 선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2번 스카이승이 2위로 따라붙습니다. 안쪽에서 선두권까지 넘보는 2번 스카이승 안쪽 반마신차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바깥쪽 4번 아리온 퀸과 외곽에서는 7번 에이스 호랑이, 8번 세네 히트가 치고 나면서 선두권에 가담해 나오고 있습니다. 안쪽 자리한 2번 스카이승과 바깥쪽 4번 아리온 퀸 두 마리의 격차 반마신차, 여기에 다시 반마신차로 좁혀 나오는 7번 에이스 호랑이, 서울에서 내려온 조상범 기수입니다. 바깥쪽으로는 8번 세네 히트까지 4마리의 접전 상황으로 3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중간 그룹에는 1번 BK 워리어와 3번 샤인 포레스트, 5번 대승리자, 그리고 10번 퀸즈 로드, 하위권에는 9번 다이아그릿과 6번 벨로시랩터가 뒤쫓으면서 이제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안쪽에 스카이승이 계속해서 우세한 걸음을 보여주면서 이제 먼저 직선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2번 스카이승과 바깥쪽 4번
다리온 퀸 두 마리 격차 1마리 차로 벌어져 있습니다. 안쪽에는 1번 BK 워리어, 바깥쪽으로는 8번 세네이트가 3, 4위권 포진하고 있습니다. 선두 지켜내고 있는 스카이승과 바깥쪽 다시 역전을 노리는 아리온 퀸입니다. 아리온 퀸이 다시 선두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안쪽에 2번 스카이승과 이제 1번 BK 워리어는 3위권, 이제 외곽에서는 9번 다이아그릿이 등장해 나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치고 나오고 있는 9번 다이아그릿이 안쪽에 4번 아리온 퀸을 위협해 나오면서 바깥쪽 9번 다이아그릿의 역전입니다. 다이아그릿 역전, 여기에 4번 아리온 퀸과 2번 스카이승이 3위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경주의 1000m 금요경마 제주의 오경주 10마리말 출발했습니다. 현 선두 외곽에서 7번 8번 두 마리가 앞섭니다. 안득숙세 7번 최고권력과 바깥쪽 8번 천비왕자 두 마리가 앞섰고, 안쪽으로 빠르게 파고들고 있는 3번 입춘이 근소하게 2위권까지 도약해 나오면서 7번 3번 8번 10번 이들을 4번 2번 1번 순으로 순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쪽 3번 입춘과 바깥쪽 7번 최고권력 그리고 외곽으로 10번 전승시대까지 바르게 선두권의 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0번 3번 두 마리를 보내주면서 7번 최고권력이 근소하게 3위권, 그 바깥쪽 8번 천비왕자가 4위권, 인코스 중위권의 안쪽 2번 달의 여신 차분한 전개로 계속해서 안쪽 자리를 유지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3번 10번 두 마리의 간격은 반마신 차, 그리고 안쪽에서 7번 최고권력과 다시 한번 바깥쪽 8번 천비왕자가 4위권 다툼 펼치면서 3번 7번 10번 8번 1번 순으로 직선주 승부에 나섭니다. 관심마인 3번 입춘, 3세마 타조 김원건 기수, 3번 입춘이 근소하게 2마신차 먼저 앞선 가운데 2위권 싸움 7번 최고권력과 인코스에서는 1번 연하왕자가 파고들고 있습니다. 선두는 안쪽 3번 입춘, 다시 한번 힘을 보이는 1번 연하왕자, 바깥쪽 9번 인자무적까지 팽팽합니다. 선두권 3마리 3파 전속, 좋은 걸음으로 앞서는 1번 연하왕자, 4세마 필 1번 연하왕자가 다시 한번 연승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인지, 바깥쪽 9번 인자무적, 1번 9번 두 마리가 팽팽합니다. 1번 연하왕자, 1번, 9번, 7번, 3번, 4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부산경남의 4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5등급 1200m 경주입니다. 4번 타이탄 K 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 먼저 바깥쪽에서 선행을 노리는 8번 루비스톤 유현명 기수, 그 가운데 안쪽 7번 마스터로드와 1번 상인볼트가 빠르게 선두권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선두싸움은 7번 마스터로드와 8번 루비스톤 두 마리가 선두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마스터로드가 안쪽에서 반마신차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루비스톤이 2위, 1마신 뒤 안쪽에는 1번 상인볼트가 자리하고 있고, 9번 하늘의 쌀이 4위로 선두그룹 4마리 빠르게 경주가 전개되면서 선두 두 마리는 벌써 3, 4마신 앞서면서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4마신 뒤에서 1번 상인볼트와 9번 하늘 햇살이 3, 4위, 다시 3마신 뒤에서 2번 타우루스킹과 3번 투트라임이 5, 6위권 뒤쫓으면서 이제 모두 직선주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직선주로에서 마스터 로드를 위협해 나오는 바깥쪽 루비스톤입니다. 유현병 기수 루비스톤이 바깥쪽에서 추월에 성공하면서 이제 반마신 앞서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2위 자리 지켜내고 있는 7번 마스터 로드입니다. 이때 1번 상인볼트와 바깥쪽 9번 하늘의 쌀이 추입해 나오고 있습니다. 선두는 8번 루비스톤, 그러나 어렵습니다. 바깥쪽에서 1번 상인볼트와 함께 2번 타우루스킹, 9번 하늘의 쌀, 외곽에는 4번 타이탄 케이지, 종반 선두싸움 1번 상인볼트, 바깥쪽 9번 2번 4번. 경주의 1110m 금요경마 제주 6경주 10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출발 선두 바깥쪽 6번 우둠지, 안쪽에서는 4번 일품가속과 5번 한뱅이왕 빠른 출발로 4번, 5번, 6번, 1번 4마리가 앞섭니다. 바깥쪽 9번 서부여걸의 김홍근 기수와 함께 바깥쪽을 공략해 들어오고 있고, 안쪽 4번 일품가속 반마신차 여유가 있습니다. 바깥쪽 타조 강수환 기수와는 첫 호흡을 맞추는 5번 한백유왕, 바로 뒤편 9번 서부여걸이 차분하게 3위권, 인코스에서는 1번 멋진 기상 차분하게 안쪽 자리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중위권 3번 비천도해와 하위권에 2번, 7번 두 마리가 찾아 있습니다. 3코를 먼저 돌고 있는 안쪽 4번 일품가속, 바깥쪽에서는 5번 한백여왕과 맞선 가운데 3위권 근소하게 따라붙는 9번 서부여걸과 팽팽한 가운데 4번, 5번, 9번 3마리가 뭉쳐있고, 인코스 1번 멋진 계산 계속해서 3번 비천도회를 견제해 나갑니다. 4번, 5번, 9번, 1번, 3번, 6번, 8번, 10번 순으로 순위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주 중반을 빠져나가는 안쪽 4번 일품가속과 바깥쪽 5번 한백여왕, 그리고 2마신차 앞선 가운데 4번, 5번, 1번, 9번, 6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관심마 4번 일품가속 3세 스마일, 바깥쪽에서는 5번 한백여왕이 맞선 가운데 인코스 1번 멋진 기생이 다시 한번 안쪽 자리를 도약해 들어오는 수치입니다. 바깥쪽 9번 서부여걸과 팽팽한 가운데 바깥쪽 9번 서부여걸 김원건 기수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고, 외곽으로 10번 비상신호 최외곽 7번 청룡도까지 팽팽합니다. 선두권 대혼전속, 막판 10번 비상신호와 7번 청룡도, 안쪽에서는 3번 비천도에 1번 멋진 기생이 맞섭니다.
서두에 10번 비상실화 7번 청량도 10번 7번 1번 3번 10번 7번 1번 3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5경주 시작했습니다. 1800m 장거리 레이스 출발했습니다. 11마리 가운데 안쪽 인코스에 1번 이케시와 정동철 기수가 앞서고 바깥쪽에서 4번 밀크데이와 최은경 기수가 선두를 뒤쫓고 있습니다. 7번 아델보스 김동현 기수와 함께 3위권에서 선두 그룹 쫓고 있고 그 뒤에는 5번 벌마의 몬스터와 진겸 기수, 6번 운주위너와 전진구 기수가 붙어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10번 크레이지아비와 다실바 기수, 11번 스페셜윈더 우에다 기수가 따라가고 뒤쪽 후미에는 3번 버디버디와 최시대 기수, 2번 대호전설과 이효식 기수, 8번 럭키밴드와 정조윤 기수가 따라갑니다. 선두부터 1번 이캐시, 그리고 4번 밀크데이, 7번 아델보스, 5번 벌마의 몬스터, 6번 운주위너와 11번 스페셜윈드, 10번 크레이지아미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뒤쪽에 2번 대호전설과 8번 럭키밴드, 가장 뒤에는 9번 최강마린이 다나카 기수와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선두는 정동철 기수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보고 있는 1번 이캐시입니다. 4살짜리 앞마린 이캐시가 뒷직선 주로에서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바짝 붙어있는 5살 수말 4번의 밀크데이 최은경 기수와 함께 두 번째로 호흡 맞춰보고 있습니다. 3위권에는 7번 아델보스 5살 거세바 김동현 기수와 함께 세 번째로 호흡을 맞춰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곡선주로 접어들었고 인코스 여전히 이케시와 정동철 기수가 달리고 있습니다. 밀크데이와 최은경 기수 처음과 마찬가지로 선두권과 붙어있고 그 뒤에 7번 아델보스 김동현 기수 그 뒤쪽을 11번 스페셜윈드 우에다 기수가 바깥쪽에 안쪽에 5번 벌마의 몬스터가 진경 기수와 함께 그리고 10번 크레이지아미 다실바 기수와 함께 달립니다. 이제 직선주로 진입했고 밀크데이가 역전을 성공시키면서 최은경 기수와 함께 선두 자리 잡았습니다. 밀크데이 최은경 기수 앞서 있는 사이 뒤쪽에서 이케시 정동철 기수 그리고 5번 벌마의 몬스터 진겸 기수 안쪽에는 10번 크레이지아미와 다실바 기수가 따라가고 버디버디와 최시대 기수도 속도를 올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밀크데이와 최은경 기수가 단독 선두로 점점 더 거리차를 벌려냈습니다. 밀크데이 끝까지 달리면서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합니다. 경저리 1110m 제주 7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7번 안쪽으로 5번이 초반 선두 다툼을 발현하고 그 안쪽 1번이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5번 불꽃 7주가 잡고 있고 안쪽으로 1번 역발산이 가세합니다. 1번 5번 5번 1번 두 마리가 앞서고 있고 그 뒤쪽에서는 7번 남문대로가 3위까지 따라붙고 있고 바깥쪽으로 6번 흥국강태가 가세를 합니다. 선두 5번 불꽃 7주가 잡으면서 앞서고 있습니다. 바깥쪽 지그라고는 7번 남문대로 6번 흥국강태가 안쪽 5번과 선두싸움을 펼치고 있고 바로 뒤쪽에서는 안쪽으로 1번 역발산이 따라붙고 있고 2번 금빛키니 5위까지 따라붙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3번 전설마을도 가세합니다. 5번, 7번, 6번 세 마리가 앞서면서 선두근이 끌어가고 있습니다. 1번이 안쪽에서 4위까지 따라붙습니다. 박성광 기세 5번 불꽃 7주 초반 중반 앞섰고 바깥쪽으로는 한영 기세 7번 남문대로 박지 기세 6번 흥국강태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 뒤쪽 이성민 기세 1번 역발산 여전히 4위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이제 4코너 선회하고 결승하냐 하는 직선주로 따라 들어갑니다. 5번 불꽃 7주 바깥쪽 7번 남문대로 우리 6번 흥국강태 싸움에 뒤쪽에서는 1번 역발산과 8번 절대자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외곽주로 3번 전설마을도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5번 2번 7번 4 바깥쪽 6번까지 안쪽 5번이 조금씩 밀립니다. 2번 금피키네 역주 돋보면서 김원곤 기수의 2번 금빛키니 선두를 잡습니다. 2번이 역전에 성공합니다. 5번 불꽃 7주가 2위까지 따라붙고 있고 1번 역발상과 바깥쪽으로 7번 그리고 6번 3번 따라붙습니다. 2위 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선두는 2번 금빛키니 단독 선두입니다. 바깥쪽으로 치열하는 1번과 3번 1번 3번 3번 1번 두 마리의 2접전 2번 3번 1번 앞서면서 결승 통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6경주 출발했습니다. 1200m 질주 바깥쪽에 9번 캡틴 코만도와 다나카 기수 안쪽에 3번 담양의 신과 정동철 기수 그리고 1, 2번 미라클론과 김혜선 기수 2번 트리플 질주와 최은경 기수 두 마리 선두 싸움 벌인 사이 바깥쪽에 6번 플라잉 에이스 따라가고 가운데 3번 담양의 신이 위치해 있습니다. 선두는 1번 미라클론 김혜선 기수 그리고 그 옆에 2번 트리플 질주가 최은경 기수와 함께 3번 담양의 신 정동철 기수 4번 플라잉 에스 이효식 기수 4마리가 선두권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9번 캡틴 코만도 4번 아베라우어 7번 마이 멜로디 5번 글로리 크라운 가장 뒤쪽에 8번 스페셜리스트와 10번 하늘 질주가 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지나기 직전입니다. 인코스의 미라클론 이제 직선주로 진입합니다. 미라클론과 김혜선 기수가 선두로 이끌고 있고 바로 옆쪽에는 2번 트리플 질주 최은경
김민경 기수와 함께 선두 탈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4번 아베라워, 조상범 기수, 바깥쪽에 3번 담양의 신 정동철 기수 선두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미라클원 김혜선 기수 계속 지켜내고 있습니다만 뒤쪽에서 계속 많은 말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미라클원과 김혜선 기수가 선두, 어느새 5번 글로리 크라운과 정도현 기수가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미라클원 김혜선 기수, 김혜선 기수 399승 달성 성공했습니다. 경주 2200m 마지막 경주 8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 6번 산정무한, 외곽쪽으로는 10번 한백챔프가 따라붙고 있고 그 뒤쪽 7번 광명진원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는 10번 한백챔프가 잡고 있습니다. 6번 산정무한이 2위까지 따라붙고 있고 뒤쪽에서 8번 공간비행이 바깥쪽으로, 바로 뒤쪽에서는 7번 광명진원이 따라붙습니다. 안쪽 6번이 따라붙으면서 6번이 선두를 잡습니다. 6번 산정무한이 앞서고 있고 바깥쪽 10번 한백챔프가 바깥쪽에서 안쪽에 있는 6번과 선두쌈, 그 뒤쪽에서는 7번 광명진원이 3위까지 따라붙고 있고 8번, 5번, 1번이 그 뒤쪽에서 4, 5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쪽 6번 산정무한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10번 한백챔프가 바깥쪽에서 계속 따라붙으면서 두 마리가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3코너를 들어섭니다. 안쪽 7번 광명진원까지 합세를 하고 있고 8번 공간비행과 그 뒤쪽 5번 신속한, 1번 타이슨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후미 쪽에서는 4번, 3번, 9번, 2번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6번, 10번 여전히 앞서고 있고 7번, 8번, 5번, 1번까지 걸 좁히면서 이제 서서히 4코너를 선행하기 시작합니다. 6번 산정무한과 바깥쪽에 있는 10번 한백챔프 싸움에 그 뒤쪽에서는 8번 공간비행이 바깥쪽으로 따라붙고 있고 안쪽으로는 7번 광명진원, 뒤쪽에서는 5번 신속한도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바깥쪽 치근하는 앞에 10번의 역주가 보입니다. 그러나 안쪽으로 5번 신속한 치근하면서 5번의 역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5번, 10번 싸움이 이어지고 있고 그 뒤쪽에서는 6번 산정무한, 7번 광명진원, 바깥쪽에서는 9번이 치근합니다. 9번 아라으트메 역주가 보입니다. 선두 안쪽에는 5번 신속한과 바깥쪽에는 10번 한백챔프 두 마리 싸움, 9번 아라으트메 단독 3위까지 따라붙습니다. 안쪽 5번이 역전에 성공합니다. 10번 2위로 밀렸고 9번이 3위까지 5번, 10번, 9번 앞서면서 결선 도갑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7경주 1600m 질주가 시작됩니다. 초반부터 빠르게 앞서 나가는 말 1번 라이즈 더 스론 이효식 기수와 함께 단독 선두로 달립니다. 1마신차 뒤에서 4번 성실시화, 2번 챔프고 각각 송경윤 기수, 조상범 기수와 함께 선두를 뒤쫓고 바깥쪽에 6번 낙동전사가 최은경 기수와 함께 이 선두 그룹 합류해 있습니다. 뒤쪽에는 안쪽에 3번 스파이섹톤과 다나카 기수, 바깥쪽으로 5번 KK1과 전진구 기수, 8번 아름다운 인연과 김혜선 기수, 가장 뒤에 7번 라운더 파워가 다실바 기수와 함께 따라잡고 있습니다. 뒷직선주로 해서 선두는 라이즈 더 스론과 이효식 기수입니다. 함께 8번째 호흡 맞춰보고 있는 라이즈 더 스론과 이효식 기수, 그리고 옆에 6번 낙동전사 최은경 기수와 함께 선두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선두 싸움 두 마리 벌어지면서 이제 곡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인코스의 라이트 더 스론, 바깥쪽에 낙동전사 두 마리가 선두 싸움 벌이는 가운데 3위권, 바깥쪽에 있는 4번 성실시화가 송경윤 기수와 함께 3위로 앞서고 있고 뒤에서는 3번 스파이섹톤과 다나카 기수, 바깥쪽에서는 8번 아름다운 인연과 김혜선 기수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가운데 5번 KK1이 위치한 가운데 이제 모든 말들이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1번 라이즈 더 스론과 이효식 기수입니다. 이효식 기수와 라이즈 더 스론이 앞서 있고 뒤쪽에서 낙동전사와 최은경 기수, 가운데 파고드는 라운더 파워와 다실바 기수, 그리고 안쪽에 3번 스파이섹톤과 다나카 기수가 선두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200m 남은 직선주로 바깥쪽에서 김혜선 기수와 8번 아름다운 인연이 속도를 올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차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1번 라이즈 더 스론, 이효식 기수, 라이즈 더 스론이 왕좌를 들어 올립니다. 이효식 기수와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 이어서 라운더 파워와 아름다운 인연이 함께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국산 3등급 말들 8마리가 1600m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초반 6번 디아블로 퀸과 다실바 기수, 그리고 안쪽에 3번 금화 디스팅션과 서승훈 기수가 치고 나오는 사이 가운데를 4번 해피블루와 진겸 기수가 파고듭니다. 선두는 3번 금화 디스팅션, 그리고 4번 해피블루, 6번 디아블로 퀸 3마리가 선두권 그룹 형성하고 있습니다. 중위권 5번 은성영웅과 정도윤 기수, 안쪽에 1번 원더풀 앤도보와 최상현 기수,
바깥쪽에 8번 영천솔레미오와 최시대 기수가 있습니다. 가장 뒤쪽에 2번 월드클래스캣과 이효식 기수, 그리고 7번 맨오브더맨과 박재희 기수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뒤측 선주로에서 이제 국선주로로 향해 갑니다. 인코스 금화 디스팅션과 서승훈 기수가 앞서 이끌고 있고, 해피블루와 진겸 기수 여전히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아블로퀸과 다실바 기수도 마찬가지 세 마리가 여전히 선두권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뒤쪽에서 5번 은성영웅과 8번 영천솔레미오 두 마리가 4, 5위권, 그리고 7번 맨오브더맨, 가장 뒤에 1번 원더브랜드오버와 바깥쪽에 있는 2번 월드클래스캣이 뒤쫓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인코스 3번 금화 디스팅션과 서승훈 기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직선주로 진입합니다. 선두 싸움 두 마리, 3번 금화 디스팅션 그리고 6번 디아블로퀸, 각각 서승훈 기수, 다실바 기수, 이 두 마리의 말과 두 명의 기수가 싸우고 있습니다. 300m 남은 직선주로 6번 디아블로퀸, 3번 금화 디스팅션, 그리고 디아블로 퀸이 살짝 앞서는 듯한 모습, 하지만 금화 디스팅션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따라잡고 있지만 디아블로 퀸이 앞섭니다. 다실바 기수와 함께하는 디아블로 퀸, 이번 경주에서 2연승을 달성할지, 디아블로 퀸과 다실바 기수 그대로 결승선 통과하면서 2연승 달성했습니다. 이어서 영천솔레미오 그리고 금화 디스팅션. 님 초보임? 이 경마를 접해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커뮤니티, 경마왕. 경마왕의 장점은 인기도라는 게 있죠. 근데 이 경마왕의 인기도 분석난은 거의 정확해요. 어떤 말들이 인기를 몇 프로나 끌고 있을지 다 그래프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